언제 먹어도 기분 좋아지는 음식. 추억을 튀긴 바삭한 통닭입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월급하면 꼭 사오시는 그 통닭 맛이 지금 똑같아. 오늘은 늘 우리 곁에서 허전함을 채워주는 친구 같은 존재죠. 통닭을 튀기는 가게로 가봅니다. 도착한 곳은 부산 광역시. 수안 인정시장은 좁고 긴 골목을 따라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된 골목시장입니다. 시장 이름처럼 정이 넘치는 시장. 이곳에 오랜 시간 주민분들의 사랑을 받은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그 시장 근처에 오래된 통닭 가게 있다 그러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아, 있죠. 부산에서 3대 통닭집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어요. 부산 3대 통닭? 이야, 거기 맛있나요? 맛있죠. 근데 뭐 신발은 안 필요합니다. 신발은 괜찮고요. 그리고 혹시 그 닭집이 얼마나 맛있나요? 그 저희 단골인데 1인 1닭 할 정도로 맛있어요. 작은 있는데 이쪽으로 쭉 가셔서 파란 간판 1983이라고 돼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신발 필요하면 꼭 오세요. 아, 예, 신발 살 때 꼭 오겠습니다. 알려주신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아, 여기구나. 1983. 간판이 뭐 아주 크게 통닭이 맛있는 냄새 나네요. 네. 83년부터. 고소한 냄새에 기대를 안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가게임에도 가게 안이 아주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된 가게에서 찾아왔는데 한 몇 년 정도 된 가게예요? 83년도에 저 부산 덕포시장에서 시작해서 93년도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전체 지금 이제 운영한 게 39년 차. 어우, 방송에서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정확하게 계시네요. 예. 어, 있어. 저희 집사람은 카운터하고 서빙 보고 있고. 아, 네네. 제 어머니는 이제 재료 준비 제일 중요하시네요. 제 아버님은 장입니다. 장. 장이요? 예. 아니 뭐 닭 장인이신가요? 아니고요. 네. 처음에 제가 창업주면서 소환 인정시장 회장을 15년째 맡고 있으면서 단체 손님 오셨다. 네. 제가 긴급 투여됩니다. 약간 그 장 같진 않은데요. 저희 통닭 드셔보셨습니까? 아, 제가 통닭을 못 먹습니다. 왜? 왜 못 드시죠? 없어서. 조금만 기다릴게요. 제가 금방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띠도 닭띠입니다. 순간 사장님 당황하셨네요. 네, 조리 공간이 개방되어 있어서 만드는 방법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고소한 맛을 내는 통기름을 부은 후 기름이 예열될 동안 닭과 튀김 반죽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맛있게 튀겨진다는 온도인 175도씨에서 12분간 통닭을 튀겨주는데요. 이때 속살까지 잘 익게 칼집을 내줘야 한답니다. 통닭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맛있게 튀겨내면 39년 전통 있는 통닭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직접 만든 양념 소스를 아낌없이 넣어 잘 버무려주면요. 느끼함을 잡아줄 달짝지근한 양념 통닭도 완성되죠. 고소한 프라이드부터 달콤한 양념까지 취향대로 즐기는 통닭. 이 집 통닭엔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너무 달지도 안 하고. 달지도 않고. 예. 입에 딱 막 불어. 바삭바삭하면서 쫄깃쫄깃하게 너무 맛있어요. 그 보통 어떨 때 이렇게 딱 통닭 생각나세요? 기분이 우울할 때. 기분이 우울할 때? 좋을 때도 또 먹지. 좋을 때도 먹고 우울할 때도 먹고. 아니 혹시 머리 스타일도 혹시 닭볕의 머리 스타일? 예, 아나의 표현이랄까? 맛은 물론 추억으로 즐기는 손님도 있답니다. 아빠가 다가오신 통닭 바로 그 맛이거든요. 얘들아, 통닭 사갔다. 어땠어요? 네, 그러면 제가요. 아빠가 사랑해요. 이렇게 야, 너는 닭다리 먹어라. 추억을 튀긴 통닭, 이제 그 맛을 봐야겠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넣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 네, 놀랍게도 이게 한 마리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없어서 먹는 통닭을 저렇게 많이 주셨으니? 네, 제가 닭띠라서 닭맛을 잘 아는데요. 바삭하고 고소한 맛에 반해 무화지경으로 맛을 봤습니다. 맛있게 드시네. 통닭의 빛나는 조연이죠. 무절임을 먹으니 통닭의 기름진 맛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보통 딱 먹으면은 겉은 그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신선함이 느껴져요. 제 집은 어떤 경우라도 수입닭이나 냉동육을 안 씁니다. 야, 그 양념치킨도 양념이 달짝지근한 게 제가 평소에 먹던 맛이 아니라 집에서 뭔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먹는 그런 느낌인데 모든 소스, 네. 파우더, 물김치까지 물김치까지요? 네, 모든 게 소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제로 합니다. 하나하나 정성이 담겨서인지 더욱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또 다른 게 있어요? 통구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옛날식으로 튀긴 채 그대로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닭똥집 있죠. 아, 닭똥집. 예, 그걸 이렇게 튀겨서 우리만의 별미입니다. 자, 이건 후반전 마음 놓고 드셔보세요. 가게의 시작을 함께한 옛날 통구이와 별미로 꼽히는 닭 근이 튀김까지. 이야. 끝이 없는 닭 요리에 오늘이 마치 제 생일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후반전은 어땠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담백하고 이 순수한 이 닭 맛도 너무 좋은데 이 옛날 맛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죠. 예예. 대단하시네요. 닭똥집은 쫄깃한 것 같으면서도 부드럽네요. 그렇죠. 신선하게. 신선함. 매일 온다고. 오래된 통닭 가게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제 고향이 전남 곡성입니다. 네. 그래서 제대하고 집사람하고 같이 부산 내려와가지고 돈은 없고 무엇을 할까 국립 끝에 네. 통닭 장사를 하게 되면은 남녀노소가 다들 좋아하고 네. 실패를 봐도 네. 손해 날 게 적을 것 같아서 통닭 장사가 유리할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가진 것 하나 없이 장사를 시작한 사장님. 젊음을 무기삼아 생계를 이어가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식탁 3개를 두고 통닭을 팔던 때부터 지금의 가게를 이루기까지 매일 밤 수많은 노력이 필요했답니다. 닭을 성의껏 튀긴다고 했는데도 불평이 있는 손님들도 때로는 있고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나면은 오로지 소스 개발 어떻게 보면 손님들한테 자연스럽게 쫓는 그것도 좀 연구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라마 씨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통닭 장사 초창기부터 애지중지했던 칼들은 더 이상 사용 용도가 계속 보관했던 겁니다. 이야.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야, 아니 이거는 통장인가요? 이거 통장입니다. 이게 몇개예요 통장이? 500개는 가까이 될 겁니다. 제일 오래된 거 하나 좀 보여주세요. 아마 이게 지금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아니 이건 왜 세로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전 처음 보거든요. 82년이요? 이야, 82년도에 27,000원이 그만하셨네요. 허투루 안 살아야 되겠다. 이야. 낭비 안 해야 되겠다. 네. 알뜰히 살아야 되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증표로 가지고 있으면서. 힘들 때마다 마음을 다잡게 도와준 고마운 물건이랍니다. 그간 쌓아온 세월의 무게를 알기에 아들은 아버지가 걸어온 길을 이어가기로 다짐했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신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학교도 다니고 네. 결혼도 하게 되고 가정도 꾸리게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한 감사함이 더 네.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적성에 예. 잘 맞으세요? 예, 천직인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이 힘을 모아 전통을 이어온 통닭 가게. 저도 부족한 일손이나마 보태봤는데요. 배달 가시는 거예요? 네, 가까운 곳은 저희가 직접 배달 가요. 아, 그럼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그럼요, 제가 배달 나갑니다. 시장 입구에 신발 가게 있어요. 신발 가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그 신발 가게 가시는 거예요? 혹여나 통닭이 식을까 봐 배달이 서둘렀는데요. 어? 네, 알고 보니 통닭을 주문한 곳이 처음 길을 알려주셨던 신발 가게더라고요. 야, 진짜 1인 1닭 하시나 봐요. 예, 그럼요. 시장 내 상인들이 인정한 통닭의 맛, 출출할 때 간식으로 자주 시켜 드신대요. 양념도 깊은 맛이 있고 매콤 달콤하게 좋고 예. 좀 깊은 맛이 있어가지고 절친한 맛이. 아, 그렇구나. 네 번 시켜 먹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신발 안 필요하세요? 예, 신발은 괜찮습니다. 신발 팔에 또 닭 사 먹어. 두 번이나 가셨는데. 신발 샀으면 더 기뻐하셨을 텐데. 네,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통닭. 그 특별한 맛의 비결이 궁금해졌습니다. 통닭 가게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단연코 닭. 이곳의 통닭은 염지 작업을 하지 않고 본연의 닭맛으로 승부를 내기 때문에 매일 신선한 닭을 보집한답니다. 야, 닭이 굉장히 크네요. 닭이 12월 14일 정도입니다. 좋은 닭, 신선한 닭을 이제 손님들한테 박리담에 식으로 이제 우리 아버님 때부터 이어오던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끼한 맛을 확 잡아주는 양념 소스도 가게만의 비법이 있답니다. 시제품 안 쓰고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
와, 그럼 이거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양념은 거예요? 매일 만들어요. 매일? 네, 매일 세 통씩 매일 만들고 있어요. 네, 한결같은 맛을 지키기 위해 39년째 고집하는 길이랍니다. 금의협 사장님 부부는 주인공 통닭을 더욱 빛낼 조연 만들기에 돌입하시는데요. 반찬은 전통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만을 골라 사용하신대요. 무절임도 중요하죠. 나오세요? 네, 왜 이러세요? 많이 사가시는데 왜 이러세요? 신선한 거 잘 갖다 주시는데. 아, 신선한 거 사가지고 하시려고.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매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는데요. 잘생겼네. 상인의 회장이니까 당연히 여기서 갈아주고 서로 통닭도 시게 먹고 우리는 또 이렇게 또 싱싱한 채소도 팔아주고 서로 그렇습니다. 맞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시장 잘 이용해야 돼요. 아, 그러죠. 우리 네. 시장이니까 예,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죠. 와, 네. 통닭 가게의 반찬은 간단해 보이지만 드리는 정성은 절대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작은 재료 하나에도 신경 쓰는 정성이 있기에 지금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은 부산이 자랑하는 통닭집 중 하나이지만 번듯한 가게를 얻기 전엔 눈물 짓던 날도 많았습니다. 저희 형제분이 7형제인데 가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중학교 한 사람 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30년 동안을 돌아보면 4시간 이상 자본 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자갈치에서 니아까 장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짐바이 자전거를 사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파지도 줍고. 아침에 9시에 식당에 들어가면 저녁에 10시에 나오면은 설거지를 내가 초보라서 다 시켜야 돼요. 그럼 저녁에 들어오면 장단지가 띵띵 부어 서서 전부 거럭을 닦아대니까 자갈치 가가지고 이제 생선을 하나 꿀을 띄어서 깔치를 부전시장에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팔락은 게 관리한 사람들이 갖고 나와서 판다고 발로 툭툭 차더라고요. 쭉쭉 꿇고 다니면서 막 피어다니면서 팔았죠.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부부. 단칸방 하나 달린 작은 가게를 얻기까지도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섯 사람 망해 나간 자리 이제 또 들었네 그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집장은 하면 된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야 집주인한테 계약할 때 얼마 안 하다가 나가려면은 아예 처음부터 얻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우리 집 양반 하는 소리가 내가 잘 돼가지고 나가란 소리나 하지 마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이제 했는데 거기서 한 7, 8년 했어. 2019년도 7월 달 어머니가 밤에 마가바로 나오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좀 막막했죠. 그냥 막막했고 뭐 하나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인데 그냥 이러려고 그렇게 살아오셨는가 마지막 그 이런 식으로 가시려고 예 미안하고 진짜 하늘이 참 무심하다는 생각 들었어 사실. 그렇죠.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던 날도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해주고 또 남편이라고 믿고 따라준 당신 고맙고 또 우리 아들들, 딸 너무 고맙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렇게 이뤄내신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더 좋은 모습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다. 예. 다 잘 될 거란 긍정의 힘으로 삶의 풍파를 견뎌온 가족. 앞으로는 좋은 날만 계속될 겁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오늘도 통닭집은 고소한 냄새로 시장의 하루를 깨웁니다. 인생이란 길을 걷다 보면 늘 구부러진 모퉁이가 나오기 마련이라죠.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추억을 튀겨낸 통닭 한 마리는 손님들에게 큰 위로를 선물할 겁니다. 2대, 3대, 그럼 뭐 계속 해나가면은 이 지역에 명물이 안 될까.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즘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든데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극복하면서 힘냅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걸 아시고 조금만 더 버티고 극복해냅시다. 파이팅! 제가 온 가족분들의 마음을 담은 멋진 응원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추억을 튀기는 통닭 가게. 깨끗한 기름에 신선한 재료. 단골 손님은 행복하죠. 달짝 찍은 수제 양념 겉바속촉 후라이드. 부드러운 옛날 통닭 정성 가득 물김치. 신속 배달 친절 도장. 온 가족 힘을 합쳐 힘든 시절 이겨낸 39년 전통의 힘. 통닭 가게 응원합니다. 아버님, 닭 한 마리 또 먹고 싶습니다. 닭 때렸지?